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래. 털 자체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사회고 국가인데 군대대국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배망 하나 달랑 짊어지고 전국 어디든 달려가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오신 최연국 할배. 지하철에 올라 젊은이 앞에 딱 버텨 서시는 할배. 아이쿠, 이러면 젊은이들 앉아있기 민망하죠. 아니, 운동삼아 서 있을래. 예, 운동삼아 서 있어. 아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양보해도 굳이 사양하고 끝까지 서서 가시는 할배. 눈을 부라리고 호통을 쳐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여느 어르신들과는 좀 다르시죠?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한다고 이렇게 호통 치시는 분들 있죠. 아, 나 그 좀 가리키는 뜻은 뭐 충분히 알겠는데 그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기왕 사람들이 너무 무렴치하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꼴도 안 좋지만 강요하는 예의는 그거는 그건 아주 나이 먹은 쪽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건달 최연국 할배가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 최연국 할배가 희생자들의 영전에 섰습니다. 할배는 모렴치한 어른들 때문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특히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혹여라도 그래도 나라도 함께한다는 게 아픔을 좀 걷어내는 일이 될까를 기도하는 셈이지.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서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에 소속된 노인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연국 할배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저기 저 노인들을 똑바로 보라고. 각성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그 세대가 그랬겠느냐는 걸 나는 얘기하는 거지. 그들을, 나도 그들에 속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을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욕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 자들이 바로 못하게끔 젊은이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어디 늙어 빠져가지고 다 써가는 송장이 다 돼가는 인간들이 마음에도 든 것도 없고 대가리에 든 것도 없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시절에 이미 오늘날 저런 늙은이 대소금 엉터리로 배우고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공꾸로 늙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늙을 때도 정말 부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부실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나의 역점이지 늙은이 탐해하는 게 내 역점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수배 중에 모습을 드러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막내라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줄까 중단하라. 시민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막 제대로 대책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정말 화가 났었는데 저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왔어요.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마친 노동자, 농민, 시민은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기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했습니다. 쌀값 폭락에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은 상여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벽을 세워놓고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70살 백모 씨가 땅바닥에 넘어지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위독한 상황입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경찰이 차벽으로 평화행진까지 막아버리고 물대포를 난사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경찰들이 농민을 향해서 그렇게 저도 화면으로 봤습니다. 직사로 또 그분을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환자를 이송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물대포를 직사로 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분노스럽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연행자는 26명, 부상자는 29명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도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상규명보다도 제보자 색출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예 TF를 만들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교육부가 9월 말부터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TF라는 명칭은 교육부가 내부 문건에서 스스로 사용한 것입니다. TF 구성 및 운영기획안이란 제목 하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이름, 업무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비밀 TF팀이 발각된 이후 야당 의원에 제출한 해당 문건에선 TF를 역사교육 지원팀으로 바꾸고 BH, 즉 청와대 일일 점검 관련 업무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TF를 만들 때는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협조 공문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밀 TF의 주축인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 등록 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 기간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의지나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러는 공무원들이 각종 규정과 각종 법률을 위배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에 발각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TF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비밀투성입니다. 교육부는 떳떳하고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항변했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이런 비밀스러운 조직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은 아니지만 국정보다는 검인정을,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역사교과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완전히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던 흐름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역사는 분명 뒤바뀔 수 없는 것일 텐데 무엇 때문에 역사교과서 정책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그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화의 배경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와 김무성이 총대를 메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일까요? 바로 두 사람 부친인 박정희와 김영주의 친일 매국노 짓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유신 정권은 유신이 민족 중흥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었다고 교과서에 적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우선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의 정보를 국민안전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그러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실명을 보도하자 떠밀리듯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문 낭독 이후 최 부총리 발언의 대부분은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메르스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하류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경유한 18개 병원은 안전하니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자들이 경유한 병원에서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 총리님 들으시죠? 지금부터 재경한 국무총리 국무대행께서 뉴스타파는 당시 브리핑 현장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정황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최 부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편에 서 있던 문양표 복지부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건네봤습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뒤 최 부총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최 부총리가 문제의 발언을 시작하는 순간 최 부총리 손에 들린 쪽지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쪽지 아래쪽엔 BH 요청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의 약칭입니다. 정부는 일부 세력들이 위험비를 퍼뜨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에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이 계속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포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환자가 경유한 병원엔 감염 우려가 없다. 병원 이용엔 차질이 없다. 총리 대행을 앞세워 이런 대국민 거짓말을 하게 한 배후는 누구일까? 청와대 스스로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명한 정부를 강조해왔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제대로 기록돼 있는 것일까?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청와대 국가안보상황반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해경 상황실 등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부약주 메시지 전을 전해드릴 테니까 빨리 전해주세요. 예예. 그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저거. 예예. 그다음에 그 저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청와대는 또 15분 뒤인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전국의 특공대를 모두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 발언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은 5시 10분에 중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던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까? 급기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유선으로 7번, 서면으로 14번, 21번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박 대통령이 변함없는 신뢰를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실장과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기록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 참사 관련 구두 도금, 구두 보고했다는 그 보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직접 대통령께 전달이 된 겁니까? 통화 내역, 해경청장과의 그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님께서 직접 통화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총무비서관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그 총무비서관의 모든 것을 참고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런 거 실세라고 불리시는데도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총무비서관의 소관이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해경청장과의 그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한테 직접 통화가 되지 않고 직접 지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비호금을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자랑스러운 그 어떤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박 대통령 재임 기간은 민주화 이후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리는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왜 기술 이전을 못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공군 예비역 장성과의 은밀한 인터뷰를 통해 조금씩 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기술에 관심이 없었다예요. 이 KFX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가야겠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KFX가 훨씬 관심 있었던 것은 우리에서 F-35 사야 됩니다. KFX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 구매 사업인 FX 사업을 통해 미국 록히드 마틴 사로부터 4개 핵심 기술을 포함한 총 25개의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의 이전 문제는 KFX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이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KFX 사업은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기술 이전이 된다면 KFX도 갈 수가 있었겠죠. 이제 원래 정부의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험적인, 속된 말로 객기적인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저희들이 F-35 조충 교육을 통해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확보하는데 조충 교육의 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술 이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도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전에 대해서 이전할 의사를 밝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불가 입장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는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처음부터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4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거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게다가 우리가 주요 핵심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KFX를 추진하는데 사업하는데 총 412개 분야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믿어달라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을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2025년까지 우리가 마쳐야 된다면 그거는 껍데기에다가 결국 구매해서 집어넣고 끝날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에서 방위사업청장 등의 보고를 받고 KFX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제기될 때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부친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용주에 대한 평전이 출판되면서 부친이 애국자적 삶을 살았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럴까?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밝혀주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4년. 일제는 가미가제로 불리는 자살특공대까지 감행하면서 전투기가 부족해지자 대대적인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입니다. 1944년 7월 9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했던 남선판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의 제목은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일제의 비행기 헌납을 독려하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이 광고는 누가 냈을까? 그 명단이 광고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본인 이름과 함께 김전용주,
즉 가네다 류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전 용주는 김용주가 창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김용주는 이보다 1년 전인 1943년 9월에도 일제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김영 광고를 냅니다. 역시 아사히신문 중선판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병재 실씨를 찬양하고 반도의 청년, 즉 조선의 젊은이에게 일제가 저지른 대동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난폭하기 짝이 없는 숙적 미영을 지금이야말로 물리쳐 멸망시키자 우리 반도의 정예여 천황의 존엄한 위세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회로 미영 경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 이러게 환호와 축복 속에 있는 반도의 젊은이들이여 고련이 일어나라 결전이 자네들을 부른다. 이 광고를 게재한 사람이 나오는데 포항 지역의 김전 용주 즉 김용주가 등장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선동하는 행위야말로 이건 굉장히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헌납과 징병 동료 광고를 단체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신문 아사히신문에 실린 김용주의 김영 광고를 보면 그가 단순 친일을 넘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1년 전 대참사가 일어났던 진도 앞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하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1년 동안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해역입니다. 이곳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속에는 여전히 9명의 실종자들이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세월호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날 304명의 목숨과 함께 세월호는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버린 조타시. 계기판은 4월 16일 당일에 멈추었다. 기어는 스톱 상태.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던 것이 이 방송 상비였을까?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구조를 기다리던 객실이다. 곧 물이 차오르고 아이들은 끝내 이 계단을 오르지 못했다. 당시 난간 너머에는 해경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들도 구해내지 못했다. 2014년 11월 10일 수중수색을 마지막으로 세월호는 봉인됐다. 2014년 11월 11일 진도 체육관. 실종자 가족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감돌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수중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 일 동안 지속해왔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인양 없이 수중수색을 계속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뒤엎은 것이다. 수색 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잠수부부, 민간 잠수팀, 해군, 해병 잠수팀의 잠수함들께 이제는 수중수색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족 스스로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켜보는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반면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약속을 어긴 정부 관계자들 앞에 오히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던 그날. 지난 7월, 뉴스타파는 대한민국 인권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찾아갔다. 혹시 위원장님이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뉴스타파에서 네. 왔는데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네. 지금 안 계세요? 예. 네. 아, 그래요? 안 계세요. 네. 뉴스타파는 지난 8개월 동안 숱하게 만남을 시도했다. 이메일, 전화, 그것도 안 되면 직접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만남을 거부했고 노골적인 반감도 드러냈다. 아, 그러세요? 뭐 때문에 보십니까? 아, 그 제가 친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무관으로 이래요? 그러니 그 나쁜 행정이 어디 있어? 난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이제 와서 그걸 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들은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은 귀족,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일제 강점기 당대 최고의 엘리트와 일제의 하수인들이었다. 선정 기준은 친일 행위가 얼마나 자발적, 적극적이었냐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들의 친일 반민족 행위는 돋보였다. 일본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단죄는 없었다. 소위 좌파애들이래요. 참 치사해. 역사 바로 세우기 잘못됐어요. 취지가 잘못됐어. 그럼 그 전에 대통령들은 다 바본가? 노무현이 지금 왜 갑자기 나서 그걸.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다. 그 후손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 후손과는 전혀 다른 인생 행로를 걸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대학 총장 등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장 차관을 비롯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모두 42명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21명이 친일 후손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형우 전 국회의장과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있다. 최근 한 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됐다. 언론계 인사로서는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몇 차례 친일 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을 천하무적이라 찬양하고 황국 신민의 자질을 연성하자는 연설을 수차례 했던 친일파 이명세의 손녀다.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할아버님의 친일 논란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이, 천만에. 그럼 객관적으로 난 역사학자로 할 말을 하는 거고. 예. 뉴스타파는 이제껏 선조의 친일 행적으로 가슴앓이를 해온 후손들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아, 미리 연락을 한번 주시고. 저희가 이메일을 드렸었는데 예. 다 예. 반송이 됐더라고요. 예, 안 돼가지고.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다. 그거는 제가 지금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근 목사는 크로아티아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친일파 김낙헌의 증손자다.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린 영화에 비하면 고통받았던 분들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눈물들을 정말 미안하고 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친일파의 어떤 그 행적을 했던 분의 후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정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힘써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공개되면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해온 홍영표 의원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다.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일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도 당했고 그랬는데 뉴스타파가 접촉을 시도한 후손 350여 명 중 선대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죄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3명의 진심 어린 공개 사죄는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여는 단초가 됐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겪었던 36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마저 뒤흔들었고 우리 역사에 잔혹한 상처를 남겼다. 나라의 주권을 잃자 일제와 친일파의 만행은 전 국토에 각인됐다. 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역사의 정의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해방 직후 나라를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이유로 친일 청산에 눈을 감았다. 그 결과 정의가 부정되고 가치는 뒤집혀졌다. 해방 70년, 이 땅에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까지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역사의 파수꾼은 살아있다. 뉴스타파 회원이 뽑은 올해 보도상 3위 김무성 부친 김용주 일제 군용기 헌납징병 동료 광고가 뉴스타파 회원이 선정한 축하드립니다. 예, 친일과 망각팀입니다. 1위 해방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제작팀 축하드립니다. 예, 세월호는 뭐 정말 뉴스타파한테 좀 숙명적으로 맡겨진 느낌도 들고요. 어제까지도 제가 그 청문회장 그제까지도 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지켜보고 보도를 했는데 여튼 뭐 이렇게 상을 주시게 된 거는 아직 앞으로도 세월호에 대해서만큼은 뉴스타파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도하라는 찾아서 취재하고 그렇게 보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 상 고맙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와이프도 방송을 봤어요.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말 좋았는데 잘 봤는데 제가 전 직장이 KBS인데 KBS에서 이 보도가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KBS에 있었다라면
아예 착수 기획 단계에서 착수를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아주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테니까요. 이게 프로그램이 온당한 프로그램이냐, 연좌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아예 프로그램 만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얼마 전에 또 KBS에서 훈장 프로그램 2부작이 불방되면서 그 증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후원 회원분들이 뉴스타파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런 보도에 충분한 시간과 그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기다려주시고 이런 것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